경기도의회가 지난 22일 제3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현국 의장은 본격적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에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2.0 시대의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피어나고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대표의원 연설에서 박근철 의원은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사운영 보고안건으로 임시회 회기결정이건, 회의록 서명이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이건이 가결됐습니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제358회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의원들의 5분 발언이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되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5건, 동의안 10건 등 총 63개 안건을 심의해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